오늘 알리마 랜턴, 제가 정말로 가성비로 추천했었던 알리마 랜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2600A로 한 8,000원에 구매했던 랜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제가 4,000원 주고 구매했었던 랜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밝기를 어둡게 해볼게요. 이쪽이 2600A고 이쪽이 2000A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노란불만 나오고요. 이거는 노란불, 흰불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개조를 했어요. 이쪽은 흰불이랑 노란불이 동시에 나오면서 배터리도 원래 2000mAh인데 3500mAh로 변경을 했습니다. 삼성 배터리로. 이쪽은 순정 상태 그대로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테스트가 좀 어려워요. 불이 딱 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져서 테스트가 조금 어려운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개조를 또 했거든요. 이거는 약불로 틀었어요. 약하게 틀었고 이거는 강하게 틀었거든요. 근데 밝기를 보면 지금 똑같아. 이게 밝기 어둡게 튼 거고 이게 밝게 튼 건데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주 조금 밝은가 뭐 그 정도. 근데 여기서 이 밝기가 밝은 아이를 이렇게 껐다가 키면요 또 밝아. 밝아. 이쪽이 양쪽 킨 거, 이쪽이 순정. 순정이 좀 어두워요. 근데 순정도 껐다가 켜볼게요. 순정도 이게 약간 껐다 키면 원래 좀 밝네요. 순정 상태 2600A로 강하게 노란색 틀고, 그리고 이건 개조를 해서 3500A로 강하게 틀고 두 개 동시에 켜고, 두 개 동시에 밖에 못 켜요. 하나만 따로 킬 수가 없어. 이거는 개조해서 3500A인데 이제 약하게 틀고, 이렇게 세 개를 배터리 시간이 얼마 되는지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지금 랜턴을 킨 지 6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순정 켜져 있어요. 여전히 강으로 켰는데 이게 점점 밝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약하긴 합니다. 껐다 키면은 조금 더 강하게 켜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아있고, 그 다음 제가 개조한 거, 개조한 것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 둘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게 약불이고 이게 강불인데 이게 조금 밝나 뭐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껐다 키면은 또 이게 밝게 느껴지거든요. 예, 확실히 눈부시네요. 이쪽이 조금 더 밝거든요. 미묘한 차이인데 보이실 거예요. 알리마 특성 자체가 계속 사용 시간 지나면 점점 이렇게 밝기가 좀 낮아져요. 쭉 낮은 상태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게 순정 상태로 이용하든 직접 개조한 것이든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약불로 켜둔 거, 여기 약불이거든요. 약불로 킨 것도 지금 얘 강불보다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가 좀 됐나? 배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6시간 반 정도 되면서 약간 밝기가 떨어진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 2600A보다 3500A를 개조한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삼성 정품 배터리고 이건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배터리다 보니까. 뭐 이 개조한 배터리도 모드는 똑같아요. 다만 원래 흰불 켜져야 되는 게 동시에 켜지고 노란불 켜져야 되는 것도 동시에 켜집니다. 그래서 뒷면의 모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다만 밝기가 이렇게 밝았다가 어두웠다, 요거는 선택이 돼요. 개조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3500으로 개조한 이 알리마를 제가 한 번 더 사용해 봤어요. 총 2박을 해봤거든요. 근데 첫 박 때에는 이게 좀 걱정이 됐죠. 왜냐면 2000mAh가 한 4-5시간 가는데 불을 점프를 해서 불을 동시에 켜니까 3500A 해도 4-5시간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 갔어요. 한 5-6시간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둘째 날에 한 번 더 이용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5-6시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12시간 가는 것 같아. 네,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켜져 있더라고요. 충전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밤새 켜놨는데 그냥 새벽까지 내내 켜져 있더라고. 엄청 배터리 오래 갑니다. 이거 하나면 오후 5시부터 켜도 밤 12시 이상까지도 될 것 같아요. 밝기도 제법 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